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적인 기반인 부산 경남에서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조선과 해운 등 현재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무엇보다 촛불 민심으로 드러난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를 반드시 부산 경남에서 이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위한 성부처, 전략 지역을 부울경지역으로 생각하면서 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딴 지진으로 불거진 원전 불안을 탈원전으로 이어가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부산항 위기를 부른 한진해운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한진해운을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그 해운 영업망 이것을 우리 토종 해운사들이 그대로 좀 승계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경남으로 넘어간 문 전 대표는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 등 경남의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역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지방분권에 대해 재정 분야까지 확대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좀 더 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까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또 약속을 드립니다. 또 개헌은 대선 이후인 내년에 실시하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결선 투표제는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며 조기 대선을 통한 정치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